경상도 사나이와 경상도 아지매가 만났다. 대화가 필요해. 화이팅! 대화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요? 그냥 뭐 한 세 번 정도? 하루에 세 번. 아침에 무슨 얘기? 밥 다 됐나? 점심에? 점심 뭐 먹노? 저녁에는? 저녁은 몇 시 먹을 거로. 친하지만 몇 년째 그러면 각방 생활하시는 거예요? 지금 계속 각방이죠. 어, 필요할 때만 잠시. 저기. 어 여보. 어 여보. 주머니에 뭐가 있는데? 주머니에 뭐가 있는데? 이것 좀 받아줄래? 이것 좀 받아줄래? 이겨내서 줘야지. 아! 만나야 할 사람 사는 길 이름은 티네스. 오! 애프터 서비스를 해보고 싶은 팀이었어요. 예. 어떻게 하루에 뭐, 어떻게 몇 마디씩 하세요 요새는? 좀 몇 마디 많이 하세요? 좀 늘었나요? 그렇죠. 그 저 노력은 많이 해봤는데 버릇이 안 돼? 잘 안 어쩌지지요? 어, 그래도 저희가 뵙기에는 아버님이 많이 밝아지셨어요. 그렇죠? 처음에는 아예 웃지도 않으시고 정말 화나신 분처럼 그러니까요. 서 계셨었는데 많이 밝아지셨어요 아버님께서. 어머님께서 그 동네 유명 인사가 되셨다고요? 아유 참 부끄러운데요. 알아보는 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버스 타도 이렇게 알아보고 그리고 또 동네에서 이제 전화 갔는데 아줌마 잠깐만요 하고 노래가 좋아 나왔지요 라고 이야기도 해요. 그리고 어떤 남자분은 저보고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. 남자가요? 남자가? 어떤 남자가? 동네 분이요? 어떤 남자가? 아 동네 분인데 네. 저를 그냥 길에서만 보다가 어머나. 보니까 저보고 그러니까 옆에 아줌마가 아이고 가수하고 무슨 그 노래방에 갔냐 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. 말하고. 아 근데 아버지가 제가 뭐 지금 짧은 시간 뵀지만 지난번에는 이게 방송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무뚝뚝하셨고 그러나 끝에 조금 뭐 나아지겠다라는 약속은 어쨌든 하셨으니까 변화가 좀 있었어요 어머니? 변화가 있었나요? 예예 예, 저 뭐고 전번에 놀이 연습할 때 혼자 잘할 수 있다고 같이 한번 더 하자 해도 잘할 수 있다 큰 소리 벙벙 치더니만은 오니까 막 박자도 놓치고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 때문에 좀 못했다 생각하니까 미안해갖고 굉장히 유해졌어요. 눈빛도 유해지고 그래서 많이 달라진 게 아마 그런 겁니다. 아니 뭐 집에서는 뭐.